그래서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건 절대로 이 세상을 믿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속 가능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식량 안보를 우리가 딱 해야지. 식량 작업 체제를 갖춰놔야 되는데, 이 우리나라가 이거를 지금 할 능력이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 잘만 하면 식량 작업을 70%까지 올릴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했듯이. 하다못해 축산만 안 해도 그냥 70% 당장 올라갑니다. 축산만 안 해도. 한 4인 가족이 먹는 데는 200평 땅만 있으면 여러분 식량 작업 다 됩니다. 200평만 있으면 그 정도는 못하겠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우리보다는 형편이 좋습니다. 땅이 우리보다 넓어가지고. 북한이 집집마다 40평 땅을 내줬는데 거기서는 생산이 잘 돼요. 그래서 식량 문제 내고 난 데는 북한이 그렇게 더 많은 땅을 각 가정에 나눠줘야 되겠다 이야기했다고요. 그리고 에너지는 에너지 절약하고 에너지 재생 에너지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재생 에너지. 그래야 기후 변화도 막고 자원 부족도 막고 자원 순환 사회 만들어야 된다. 호주에 가가지고 돌케가 와가지고 쇠를 만드는 게 쉽나요? 한국에 한판 돌아다니는 쇠를 모아가 쇠를 만드는 게 좀 쉽나요? 어느 게 쉽나요? 그런데도 한국에는 세모하고 세모한다는 마음이 더 어렵다 그러잖아요. 더 비싸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시스템을 안 갖춰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스템 안 갖춰놓기. 한국에 만판 돌아다니는 종이 만들어가, 모아가 종이 만드는 게 쉽나요? 아마존 밀림 가가지고 나무 캐가 와가 종이 만드는 게 쉽나요? 어느 게 더 쉽나요? 생각해 보세요. 자원순환 사회, 시스템을,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 앞으로. 그리고 국토를 잘 가야 됩니다. 산림 갯벌 농원 지문은 딱 보존해 놔야 됩니다. 산림 육성 생태 기반. 갯벌 바다의 기반. 농경지 식량 생산하는 기반. 물 모든 생명들에게 생명을 주는 근원. 요 네 가지는 딱 지켜 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땅이 살 기 언뜻 기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를 우리 기후진의 문화에 맞고 에너지 안착해 서도록 생태적인 단위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 우리가 나라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불비고 살 언덕이 있죠, 우리 나라에. 그리고 기후변화가 오면 우리가 기후변화를 막기도 하지만 기후변화 적응도 해야 됩니다. 적응도 해야 됩니다. 기온 상승이 될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생태가 변하고 어떻게 농작물 생태가 변하는지 알아가지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유럽이나 일본, 미국에서는 열심히 연구합니다. 우리나라 별로 연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대해서. 그리고 강수량 변화한데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홍수, 가뭄 이런 걸 다 대비할 건지 적응할 수 있는 방법. 앞으로 엄청난 태풍, 폭우하고 엄청난 가뭄이 오면 이거는 대응 막아주고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그게 적응할 수 있도록 농작물을 캐고 농사 짓고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만들어 나가야죠. 그리고 기후변화가 오면 가장 피해를 받는 게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여름 더울 때하고 추울 때 노인들이 많이 죽습니다. 가난한 사람 많이 죽습니다. 가장 지역하거든요. 그런데 살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좀 강구해야 되고. 그리고 기후변화 오면 앞으로 이게 살아남지는 못합니다. 대성의 해수욕장. 모래 하나도 없어요. 지금 강모래 갖다 붓고 있는 판에. 여기도 다른 데 모래 갔다 와서 붓고 있어. 다 사라져가지고. 잘못 관리해가지고. 대천에서 가보면 밀물 때는 이 모래 사장이 하나도 없고 콘크리트 바닥에 바로 놔뒀네. 콘크리트 바닥. 옛날에는 그렇게 넓던 모래사장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앞으로 이 땅은 절대로 돈 버는 도구를 써서는 안 된다. 땅의 법칙이 맞도록 써야죠. 땅의 법칙을 맞도록 써야지. 토지세, 자원세, 환경세 외에 다른 세금을 물리서는 안 된다. 그게 제 주장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왔다 살면 산 동안에는 우리가 사용세를 내야 돼. 사용세. 뭘 빌려서나. 빌려 쓰는 거잖아요. 토지를 빌려서, 자원을 빌려서, 환경을 빌려서. 그게 세면 족하고 나머지는 다 장려해줘야 돼. 장려.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
열심히 장려해줘야지. 그 열심히 일해가 돈 벌었으니까 돈 내놔라. 그게 아니고 장려해야지. 그리고 국방비를, 환경비를 돌려야 돼.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눈뜨자마자 한 말은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생물 다스리라 그랬는데, 땅에 충만하라는 말은 땅의 필요를 수리대 채워줘라. 그래야 땅도 우리 필요를 채워준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마이모네데스라는 유명한 유대인 성경학자가 한 이야기.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정복하는 거는 막 뜨대리 패고 겁주고 하는 그런 정복이 아니고 보살펴면서 하는 정복. 땅을 안 들어 풍성하게 잘 갖고 봉사하는 거. 생물 다스리라는 건 생물 잘 살아 보살펴야 된다. 천주교에서 이걸 아주 재미나게 번역을 잘했던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들고 아담 이브에게 말하기를 니네 땅을 잘 일구고 돌보게 하라 그랬다. 일구고 돌보게 그 창세기 1장에 대한 대기는 마지막 요한 묵시록에 나옵니다. 마지막 날은 심판인데 심판 아래 땅을 파괴하는 자들을 날 파괴한다 그래 나왔습니다. 여기 이거는 요한 묵시록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시편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것을 재수없지 않게 대하는 사람은 그들을 멸망시키리라.